그 오늘은 부재료 들어간 그러니까 부재료를 오늘 넣진 않고요 당연히 부재료를 넣는 맥주라고 해서 맥주를 만들 때부터 특별히 뭐가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분곡물 첫 번째, 부분곡물 저번 주에 했던 두 번째랑 오늘 동일하게 만들 거예요. 캔 녹이고 끓이고 그래서 맥주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 대한 설명은 뭐 드릴 건 없고요. 부재료를 좀 다루는 방법, 맥주에 들어가는 부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것만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 건 오늘 그 이론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PPT로 한 두 슬라이드밖에 안 돼요. 일단은 제가 맥주에 꿀을 첨가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면 왜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그림까지 상세하게 붙여놨냐면 다른 부재료들이 이 원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거 제가 실제로 작업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꿀을 선택한 조가 아마 여기 3조 그죠? 이 사진대로 아마 공정을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다만 저걸 어떻게 녹여서 어떻게 식힐 것인가 이러한 좀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쎄합니다. 어쨌든 그 생꿀은 일단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꿀을 이렇게 퍼가지고 맥주에 이렇게 막 녹이고 그런 건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꿀은 그냥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에 꼭 필요한 미생물도 있지만 맥주 만드는 뭐 맥주의 향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런 미생물들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안에 있는 잡균을 싹 죽이고 넣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과정은 굉장히 간단한데 자, 요 1번 과정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번 그림이고요. 이 1번 과정은 모든 부재료를 그러니까 부재료를 넣는 모든 맥주가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저번 주에 만든 맥주는 이 상태로 있겠죠. 지금 요 위에 있는 통. 발효가 끝나고 이렇게 있겠죠. 요 안에 맥주가 지금 가득 들어있겠죠. 그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바로 꿀이라든지 뭘 넣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통을 옮겨야 돼요. 통갈이를 해야 돼요. 물론 부재료를 안 넣더라도 통갈이를 해주고 새 통에 옮긴 다음에 그 통을 한 일주일 정도 안정화시키고 병입을 하면 조금 더 텁텁하다든지 뭐 너무 뿌옇다든지 그리고 아직 좀 잔여당이 발효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만약에 가정에서 발효조가 한 두세 개 우리 집 하나 말고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세 개는 좀 그렇고 두 개 정도까지는 내가 살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통갈이를 해주시고 그 쇠통에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병입을 하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요 첫 번째 있는 발효조에는 위에는 맥주지만 밑에는 다 보셨죠? 갯벌같이 한 두께 요 정도 되는 노란 머드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효모의 이제 지방성분들, 효모의 사체, 그 다음에 끌고 내려간 단백질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발효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강 침전한 거예요. 그래서 병입을 되게 섬세하게 잘하면 모를까 그걸 계속 눈으로 마지막에는 보아가면서 얘가 병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병입을 우리는 해왔죠. 네. 이렇게 통을 옮겨서 하게 되면 발효가 미처 안 끝난 부분 나머지 잔여당도 싹 발효를 시킬 수 있고 왜냐면 일주일 동안 더 둘 거니까 그리고 각종 이제 단백질 뭐 효모의 부유물들 같은 것들이 이 통 안에 남겨놓고 맥주만 옮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옮긴다고 해도 맥주 안에 기존에 섞여 있는 것들 아직 채 가라앉지 않은 것들이 일주일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두 번째 통 하단에 완벽하게 침전하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맥주의 좀 본연의 좀 깔끔함을 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어쨌든 통을 옮깁니다. 옮기고 이제 통을 이제 이걸 딱 틀어놓고 물론 저희는 이게 실리콘 호스를 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공기 마찰 안 일어나게 옮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옮기는 동안에 꿀이 아니고 꿀물을 만듭니다. 500g의 꿀을 아마 넣으실 것 같은데 500g의 물 동량으로 넣을 수는 없고요. 뭐 어쨌든 꿀이 이제 완벽히
그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물을 좀 넣어요. 제가 얼마 넣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면 저도 해보면 금방 기억날 것 같아요. 그래서 꿀이 아니고 꿀물을 만들어서 살짝 한번 끓여요. 오래 끓일 필요 없어요. 오래 끓이면 꿀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보글보글 깊어 올라오면 그냥 한 30초 정도 끓이고 바로 불을 끕니다. 그러면 우리 꿀 안에 미생물들이 대부분 죽겠죠. 죽인 다음에 이 뜨거운 꿀물을 이 옮긴 통에다 바로 넣으면 안 되겠죠. 네, 식혀서 넣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몇 리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펄펄 끓는 100도씨의 물이 한 1에서 2리터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맥주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효모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라는 건 효모를 뿌릴 때부터 발효가 끝날 때까지 그냥 항상 18도에서 21도 사이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식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죠? 밑에 차가운 물 받치고 이거 놓고, 저는 지금 작업실에 이렇게 이런 이 스텐 그릇이 3개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좀 식히다가 그동안 물 받고 이게 하나 번갈아 가면서 옮기면서 식혔어요.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 완전히 무슨 얘도 18도 20도까지 식힐 필요는 없고 대략 막 뜨거운 기가 줄어들고 하면 그때 이제 통가리 한 곳에다가 넣어주고 뚜껑 닫고 에어락 설치하면, 얘도 당이거든요, 꿀도, 그죠? 거의 설탕만큼 100% 발효당은 아니어도 한 96% 정도는 발효할 수 있는 당이에요. 그래서 싹 발효가 됩니다. 한 번 더 에어락 반응이 막 부글부글 움직일 거예요. 일주일 동안 관찰하시면. 왜냐면 새로운 당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도수는 높아지겠죠, 당연히. 새로운 당이 투입됐으니까 도수, 얘보다는 타고 일주일 뒤면 예, 도수 높아지고 에어락 반응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 96% 정도의 그 발효당과 그다음에 4% 정도의 비발효당이 꿀 안에는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발효 안 되면 4%의 당들, 그리고 꿀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향들 때문에 꿀을 넣게 되면 안 넣기 전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풍미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오면 발효가 어느 정도 다 꿀 넣은 것까지 발효가 돼 있을 것이고, 따라서 맥주에 꿀을 탔다고 해서 달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발효가 거의 싹 될 거니까요. 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병입을 하게 되면 단맛은 안 나는데 이렇게 삼키고 코로 숨을 내쉬거나 하면 꿀향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게 되는 거죠. 꿀향이 나는 술입니다. 단술이 아니고요. 그렇게 완성이 됩니다. 나머지 제가 뒤에 보여드릴 여러 가지 부재료들도 마찬가지 원리로 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맥주에 사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괜찮은 것들만 좀 갖고 왔어요. 건조 유자 껍질 많이 쓰입니다. 고흥이 유명하죠. 고흥 유자, 전남 고흥 유자. 고흥 유자에서 유자 축제 같은 것도 하는데 그쪽 지자체랑 옛날에 인연이 돼서 한번 놀러 가서 유자 맥주 축제 이런 것도 한번 하기도 했었어요. 모든 유자 넣은 맥주를 총 출품해서 고흥 군수님도 오시고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자는 대표적으로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 먹는 과일이죠. 예, 유자는 알맹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유자 껍질, 두툼한 껍질을 보통 말려서 넣습니다. 말려서 넣는데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통갈이 해서 그 통에다가 유자 껍질 넣고, 다 마찬가지예요. 통갈이 해서 얘네를 넣는 겁니다. 통갈이를 해서 얘네를 넣는 거예요. 건조 유자 껍질을 넣게 되면 굉장히 뭐 당연히 유자 향이 많이 나겠죠. 근데 부재료는 되게 적당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유자 향이 나는 맥주를 먹고 싶어서 만드는 거지 유자 리큐르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주객이 전도됩니다. 유자 껍질을 넣는 방법도 있고, 이제 유자 껍질을 채 썰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자 청을 이제 포터에다 넣었어요. 검은색 맥주에 넣었어요. 제작 의도는 제주도 감귤 초콜릿. 초콜릿에 시트러스가 만나도 꽤 괜찮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고흥에 가지고 내려갔던 게 유자 포터였습니다. 유자 포터. 유자 청을 넣었어요. 저는. 유자 청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통갈이 하고 설탕에 절인 거니까 이렇게 별도 끓일 과정은 없어요. 그냥 유자 청 여기다가 바로 넣고 한번 잘 섞어서 뚜껑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피. 계피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어요. 저도 계피 써서 맥주 만들어 봤고요. 특히 어떤 맥주에 많이 사용되냐면 벨기에식 세종, 저번 주에 만들었을 때. 벨기에 세종은 말 그대로 벨기에 농부들의 농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가양주 개념이어서 레시피가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집이 생강농사 짓는다 그럼 생강도 넣고요. 우리 집은 계피가 많으면 계피도 넣고요. 각종 허브가 많이 자라면 우리는 허브를 넣었어요. 그래서 벨기에 세종 만들 때 계피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검은색 맥주. 검은색 맥주 만들 때도 계피를 첨가하면 독특한 향이 납니다. 요새 이제 좀, 요즘은 아니고 그래도 꽤 사랑받는 검증된 콤비네이션이 있는데, 계피, 초콜릿, 카카오닙스, 그다음 칠리. 이렇게 네 가지 재료를 검은색, 고도수의 검은색 맥주에 넣고 이제 위스키 배럴을 담았던 통에다 숙성을 시키는 그런 맥주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각종 차 티백 넣을 수 있습니다. 뭐 민트 스타우트 이런 거 만들어 봤어요. 민트 스타우트. 제작 의도는 베스킨라빈스 가면 그 민트 초콜릿 있죠? 네. 은근히 잘 어울려요. 네, 은근히 잘 어울려요. 베이스 맥주를 잘 만드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베이스 맥주를 굉장히 다크 초콜릿 풍미가 강하게 만들고 민트 티백을 적당량을 넣으면 어떤 되게 겉보기에는 부담스러운 한약 같은데 막상 한 입 먹어보면 좀 디저트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각종 과일들, 과일을 생과일을 으깨서 넣을 수도 있고 과일 퓨레를 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아니면 이런 대형 마트 가면 냉동 블루베리 같은 거 팔아요, 그죠? 그리고 냉동 체리도 팔고요. 그래서 이런 각종 냉동 과일들, 생과일은 너무 비싸니까, 네. 우리 또 싸게 맛있게 양 많이 먹으려고 또 만드는 목적도 있으니까 생과일 농사 짓는 분들은 아낌없이 쓰시고, 네. 저는 보통 냉동 과일을 씁니다. 제가 먹을 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일은 반드시 한번 끓여가지고 우리 과일 껍질에는 그 당 발효를 시킬 수 있는 미생물도 있고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일도 꿀처럼 마찬가지로 으깬 다음에 이렇게 대충 이제 이렇게 대충 빻으세요. 빻은 다음에 물을 살짝 넣던가 해서 어느 정도 점도를 만드시고 꿀처럼 살짝 한번 끓였다가 걔를 이렇게 막 껍질 둥둥 떠 있는 채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껍질은 보통 계속 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물꼭지 밑에 있죠? 병입할 때 큰 문제 없어요. 네. 그다음에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넣으셔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탄 가열해가지고 이거를 직접 직불 하셔도 되고요. 뜨거운 물에다 넣고 좀 중탕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가열해가지고 과일은 좀 살균을 한번 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원두커피, 포터스타우트 같은 다크에일에 아주 많이 쓰는 친숙한 식재료고요. 이번에 아마 1조, 4조가 넣게 되실 겁니다. 원두커피를 넣을 때 저는 커피는 잘 몰라서, 커피도 굉장히 다양한 맛이 있잖아요. 원산지에 따라서, 또 커피 품종에 따라서, 또 로스팅 방식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축으로 아마 좀 많이 맛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원두를 구입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든 직접 볶으시든 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커피를 넣을 때는 첫 번째, 그냥 볶은 콩 상태, 홀빈 상태로 넣거나, 아니면 우리 진짜 드립 해 먹기 전에 갈잖아요? 갈아서 넣거나, 아니면 갈아가지고 콜드브루에서 그 물을 넣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안 갈고 홀빈 같은 경우에는 커피도 오일 있잖아요. 기름이 좀 덜 뜬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이 미세한 고온 입자들이 아무리 우리가 잘 침전을 시켜도 혀에 텁텁하게 남을 수 있어요. 갈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지해 주고요. 대신에 단점은 좀 많이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접촉 면적이 달라서 그래요. 어떠한 재료든 간에 통째로 넣는 것보다 분쇄해서 넣는 게 더 침출률이 올라갑니다. 그쵸? 이 동그란 원두를 그냥 넣는 것보다는 똑같은 거도 막 부셔가지고 넣으면 접촉 면적이 360도밖에 안 되죠. 액체가 닿는 면이. 근데 얘는 이 작은 알갱이당
360도 접촉하죠? 써. 동일한 맛의 파워를 내고자 할 때는 얘를 덜 넣어도 돼요. 동일한 맛의 파워를 내려면 얘보다는, 아, 헷갈립니다.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넣어야지 비슷한 파워가 나요. 당연하죠. 그죠? 첫 번째 제가 홀빈을 넣는 방법 설명드렸죠. 파쇄 안 하고 넣는 거. 그 다음에 파쇄하고 넣는 거는 뭐 별 설명드릴 건 없어요. 파쇄하셔서 그냥 이렇게 위에 솔솔 효모 뿌리듯이 솔솔 뿌리고 뚜껑 덮으시면 돼요. 다만 좀 오일이 뜰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조금 텁텁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다 완전히 하강 침전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병입할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 세 번째, 콜드브루 방식. 콜드브루 방식은 이건 미국 크래프트 맥주 회사에서 아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원두를 파쇄한 다음에 찬물, 이런 큰 물병에다가 파쇄한 원두 물병에 넣고 찬물을 가득 담아서 한번 살짝 흔들어서 냉장고에 24시간 추출. 그 다음에 아주 진하게 내려서요. 그걸 이제 이 통에다 넣는 거죠. 셋 다 어떤 게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셋 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콜드브루 방식을 요즘은 좀 많이 써요. 그게 이제 오일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작 공정도 좀 비교적 간편하고요. 사실상 믹스잖아요. 그렇죠? 맥주 발효될 동안 얘를 커피를 만든 다음에 발효되고 나서 그냥 바로 합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은 이제 커피빈을 넣는 경우에는 어쨌든 얘가 제품화되기까지 커피빈 넣고 일주일 동안 우려내야 되니까 좀 더 걸려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코코아 파우더 마찬가지로 포터스타우트 같은 검은색 에일에 많이 쓰고요. 코코아 파우더 살 때 유의할 점은 그 설탕 함유 안 된 거. 쉽게 말하면 네스퀵 같은 거 드시면 안 돼요. 우유에 타먹는 애기들 먹는 거 있죠? 그것도 코코아 파우더의 일종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그냥 코코아 갈아 넣는 거. 그걸 쓰시는 게 훨씬 좀 재료 본연의 고급진 풍미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닐라빈. 바닐라빈도 우리 다크에일에 아주 많이 쓰는 재료고요. 제가 한번 저번 주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세로로 지렁이 같이 길게 생겼는데 그 껍데기는 하나도 필요 없고 그 안에 있는 검은색 씨앗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배를 갈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칼로 완전히 자르는 게 귀찮으시면 중간중간 칼집을 똑똑똑 뚫어주시면 좀 더 잘 우러날 거고요. 제가 보기엔 대충 20리터 우리 지금 매번 만드는 18에서 20리터 정도 기준으로는 바닐라빈 하나 들어가면 은은하게 나는 정도, 그 다음에 두 개 넣으면 바닐라 좀 넣구나 딱 이 정도 느낌이 나요.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 드릴 이론 수업은 끝이에요. 더 여기 뭐 다른 부재료라든지 이런 거 여쭤보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조심히 들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디 들고 가셔도 드셔도 돼요. 네. 네, 조심히. 밑에 찌꺼기 최대한 안 뜨게. 이제 그렇죠. 이제 만든 거 드실 시즌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김 다 빠지고 맛 다 빠지고.
자, 앞에 칠판에 조별로 저번 주에 잰 초기 비중, 오늘 병입돼 확인한 종료 비중 두수 확인해서 기록 좀 해주세요. 저번 주에 재웠던 오리지널 그래피티는 발효조에 붙어 있죠. 제가 레시피는 오늘 제가 만든 레시피는 다 조장님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 오늘 여기 만든 맥주요? 예, 포터라고 해도 되고 스타우트라고 해도 되고요. 예. 그 호수 있잖아요, 호수. 실리콘 호수. 바이젠조는 병입하시면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사먹은 거랑 비슷한 향 날 겁니다. 무슨 맥주죠? 바이젠이죠. 사먹 어때요? 바이젠 향이요. 네네, 바나나요. 통이 하나 없다고요? 통이 하나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선생님 한 번. 플라스틱 하얀 통. 발효주, 발효주. 지금 찾고 있어요. 어디 갔지? 잠깐만요. 이거 의자 좀 받치실래요? 액체가 뜨거울 때 산화가 돼요. 너무 높고. 아, 너무 높아서? 예. 네. 막 때려서 받으면 안 좋아요. 벽에다 좀 살살. 다 녹이세요. 예. 기울여서 받으세요. 여기 넣어서 충분히 녹이세요. 예, 한국의 근현대사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거 실리콘 호스 끼고 왔어요. 우린 그 국물 우려낸 물을 발효조로 받으실 때 실리콘 호스 껴가지고 벽면으로 살살 받아주세요.
소금향 맛이 많아. 잠깐만요. 아니요. 도수 너무 낮은데? 발효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16이면 너무 높은데요? 예. 사줘. 사줘. 사줘, 조장님. 아, 그래요? 아, 적으실 것까지는 없고요. 그, 오늘 호핑은 다 60분 호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끓고 나서 바로 넣고 그냥 호 넣는 거 없어요. 왜냐면 부재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홉의 캐릭터는 최대한 뺄 거예요. 그러니까 쓴맛만 딱 간맛 맞출 거예요. 양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1조 4조
이렇게 두 조가 지금 아니 오늘 만드는 거 스타우트 만들죠? 그러면 제가 1조 책상에 요거 두 개 놔드렸고요. 이스트 켄트 홀딩이라는 거 4조 책상에도 요거 하나 놔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봉지 반 넣으시면 돼요. 요거 반 쓰시고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봉지 반 되죠, 그죠? 한 봉 켄트 골딩 한 봉지 반씩 60분 호핑이에요. 끓자마자 넣고 호핑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로 60분 호핑이고 뒤에 호핑 없고요. 지금 여기 두 조가 나눠서 한 봉 여기 이미 분배했네요. 팔로 타워 여기가 2조 5조인가요? 2조 5조 그 다음에 3조 6조 3조 6조도 있죠? 반 쓰시고 6조에 절반 주시면 돼요. 한 봉지 반, 한 봉지 반 이렇게 60분 호핑 끝낼게요. 네, 되시죠? 네,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 직접 양봉한 물로 맥주 만들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보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맥주도 내가 만들고 꿀도 내가 만들면 참. 예. 아.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저 한 병만 주세요. 네. 아니요. 맥주 한 병만 달라고요. 꿀 말고. 이거는 꿀 500g만 물에 희석시켜서 드릴게요. 500g이면 한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이면 될 거예요. 그러면 500g 충분할 거예요. 저기 브루스타 있잖아요. 거기다 깨가 살짝 구워 드세요. 6월 6일은 수업 없어요. 네, 저희 아 그거 제가 잘못 뜨는 걸 거예요. 네. 아 오늘 그 설명 드려야 되겠구나. 그 처음에 수강 모집 할 때도 6월 6일은 공고문에도 없었잖아요. 그거 한번 볼게요. 8강 네 그렇죠. 6월 6일 없네. 예, 맞습니다. 6월 6일 없는 걸로.
자, 오늘 홈은 60분 홈이고요. 끓자마자 홈 넣고 60분 끓이는 겁니다. 오늘은 아로마 호핑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아로마를 부재료로 낼 거니까. 끓자마자 홈 넣고 60분 동안 끓이는 겁니다. 설마 효모 넣은 적 없으시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설탕 넣어서 만든 맥주랑 그래도 조금 신경 쓴 원액캔이랑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한 잔씩만 조별로 조금씩만 준비해주세요. 며칠 거예요? 25일 거예요? 탄산이 많아서 그래요. 그건 5월 2일 거예요? 5월 2일께 향이 더 좋을 거예요. 5월 2일 거죠. 조금만 주세요. 일단 4도, 4점. 4.5도 조금. 자, 1조도 저 주세요. 조금만 주시면. 이게 며칠 거죠? 25일. 저건 저 다 먹어야 돼요. 아니요. 자. 이게 25일 거, 이게 5월 2일 거. 이거 가져갈게요. 25. 5조 저 조금만 주세요. 몇 조죠? 아, 5조, 5조. 25일? 5월 2일? 5조. 잠깐만요. 25일. 5일. 그다음에 5월 2일 봐야 되는요. 두 개 다 따라서 비교해 보세요. 5월 2일 것도 바로 따라서 25일 거랑 같이 한번 먹어보세요. 여기서는 4월 25일 거랑 5월 2일 거랑 맛이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자, 3조. 저 주셔야죠.
1조, 2조, 3조. 지금 1조 저 주셨 5월 2일 거 주셔야 되죠. 5월 2일 있어야 되고 2조. 2조도 저 5월 2일 거 주셔야 되죠. 5월 1일 거 주셔야 되고 3조는 저 5월 25일 거랑 두 개 다 주셨고요. 4조. 4조는 저 주셨어요? 아, 필스너, 필스너. 맞아, 맞아. 예, 거기다 뒤에. 예. 6조만 저 아직 안 주셨죠? 여기 1조랑 자 1조랑 3조랑 4조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 6조 저 주세요. 아까우세요? 빨리 주세요. 5월 2 아 예 예. 4월 25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1조랑 3조랑 4조 같은 경우에는 두 맥주가 뭐가 제일 다르냐면 홉향이 있고 없고가 다른 거예요. 그죠? 홉향이 있고 없고가 달라요. 여기조는. 그래서 여기 1조는 첫 번째 만든 건 별 냄새 안 나는데 두 번째 맥주는 좀 후루티한 냄새 나죠. 열대 과일향 나죠. 그리고 여기조는 처음 만든 맥주는 아무 향 거의 향 안 나는데 두 번째 만든 맥주는 조금 꽃향기 같은 거 날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조도 처음 만든 맥주는 별 향 안 나는데 두 번째 맥주는 살짝 약초 같은 향도 나고 조금 풀 같은 향이 좀 더 날 거예요. 그죠? 여기조는 효모가 달라서 첫 번째 만든 맥주는 별 향 안 나는데 두 번째 만든 맥주는 바나나 향이 확 날 거예요. 그렇죠? 완전 다른 맥주가 여기가 제일 달라요. 돌아다니면서 다른 조 것도 한 입씩 빼서 드셔보세요. 여기 향이 완전 다르네. 두 번째 만든 맥주는 꽤 드실 만하시죠. 여기는 당연히 두 번째 만든 게 훨씬 맛있죠. 5월 2일께 바나나 향이 확 나죠. 한 병씩 더 드시는 거예요? 아, 두 개는 더? 탄산 엄청 많을 텐데 혀 따가울 거예요. 당연히 두 번째 맞는 게 훨씬 낫죠? 오늘 가져가시는 것도 냉장고 일주일 넣어 놓으시고 후에. 지금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맥주들이 탄산이 다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완전 발효를 안 시키고 아직 발효를 할 수 있는 당들이 더 남아 있는데 병입을 했어요. 수업 스케줄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병입을 해서 그래요. 이게 아마 한 열흘 정도 두고 병입했으면 훨씬 더 탄산이 딱딱 좋았을 거예요. 지금은 발효가 완전히 다 안 끝났는데 저희가 스케줄 때문에 병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탕도 발효하지만 잔당도 남아서 탄산이 더 많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탄산이 낮을 겁니다. 왜냐면 집에서는 뭐 수업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완전 발효하시고는 거니까요. 4조. 어떠세요? 두 번째가 더 나으세요? 그러면 우리 조가 다섯 분이신데 두 분이 못 나오신 거예요? 탄산의 영향이 더 커요. 네, 호흡은 부드러운 거랑 관계가 없어요. 드실만 하세요? 근데 이게 진하고 안 진하고 하느라 지금 탁도 차이가 나서 그래요. 색깔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뿌연 게 더 밝아 보이죠? 뿌연 게 더 밝아 보여요. 얘가 더 뿌옇잖아요. 클린한 게 더 진해 보이죠. 여기는 그 변화된 게 설탕에서 드라이 몰트 딱 그거죠. 얘는 몰트 향으로 먹는 맥주예요. 약간 향이 있죠. 근데 그게 막 과일 향은 아닌 거죠. 몰트의 좀 구수한 향. 여기 조는 다른 조보다 맛의 변화가 제일 적을 거예요. 근데 주요하게 뭐가 다르냐면 4월 25일 병입한 거는 신맛이 좀 더 나고, 그죠? 그러니까 되게 산티나는 맛이 나요. 그죠? 좀 약간 인공적이고. 근데 5월 2일 거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 있는 맛이에요. 그죠? 그죠? 조금 더 제품 같죠? 그 정도 느낌. 좋아졌습니다. 이거 뭐랑 드시면 좋냐면 바베큐랑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몰트도 구워서 좀 약간 탄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장작향이 배어있는 음식들이랑 잘 어울려요. 베이컨이랑도 잘 맞아요. 베이컨 여기 줘도 바뀐 게 설탕에서 드라이몰트로 바뀐 거 딱 그거 하나죠. 그거 하나죠. 맛의 변화가 제일, 그러니까 맥주 1과 맥주 2의 변화가 다른 조는 조금 되게 급격한 편인데 여기 조는 그렇게 급격하진 않아요. 맞죠? 여기는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은 그냥 아무것도 안 넣는 거. 그건 좀 더 새콤하죠. 좀 새콤하고 맥주 아닌 좀 다른 맛들이 좀 나는 건데 2번은 새콤한 맛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건 좀 1번은 살짝 산티나는 맛이 나요.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른 조처럼 급격하게 확 변한 건 아닌데 그런 그런 좀 싸구려 같은 맛이 좀 제거된 맛. 조금 더 맥주다워진 맛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저는 근데 그 1번 맥주는
저번 주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잘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5월 2일 거는 오늘 급하게 넣었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나중에 조금 더 비교해보세요. 어쨌든 이번이 좀 더 맥주답긴 해요. 탄산이 너무 많아요. 스파진 물의 양을 16리터라고 말씀드렸는데 25리터의 물을 데워서 83도까지 메쉬는 변경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주는 어차피 이거 빼내야 되니까 들어가지고 요점에 넣을게요. 소독을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식으면 하세요. 맥주 드실 분들 드시고요. 화장실 다녀오신 분 드시고 이제 조별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고 부부시고 그 핑크 두 번 입점 응원하고 이거 하나 얘기해주세요.
저기 저 출석 같은 데 보면 서랍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